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휴장으로 쉬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간밤에까지 나온 투자 은행들의 투자 의견, 여기에 더불어서 핫한 뉴스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중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CEO가 새로운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감기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에 강세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반감기 가 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2024년까지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감기인 2024년이 지나고 나면 2025년부터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현재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비트코인은 4,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1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고 이에 따라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번 한 해 동안 4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IB 측에서는 지금 담아야 한다. 지금이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관리한 후에 오히려 이 메타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메타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기업들은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900 선 아래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관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인 13F가 공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2위 연기금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측에서는 니오, 펑 그리고 리오토를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권사인 삼성증권사 측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의 비중 확대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폭은 현재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톤이 호주의 카지노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카지노 기업인 크라운 리조트를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의 호텔을 8곳이나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데믹 임박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부동산 업종 그리고 관련된 카지노 업종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이 쉘 측에서 LNG와 관련된 한 가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LNG의 수급 균형이 현재 타이트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낮은 저장 수준과 공급 불확실성으로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LNG 투자 감소에 따라서 또 타이트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해서 현재 174% 넘게 폭등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뉴스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워싱턴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일단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모두 선물 지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특히
그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동우크라이나의 두 개의 분리주의자들을 정식 그 공화국 정식 국가로 인정해버리면서 이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서 3일 연속 그 선물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금 가격은 1900달러대로 돌파해서 더욱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 일반적인 WTI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93달러대를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양매도가 들어왔지만 굉장히 약한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낙폭 크게 하락하진 않고 낙폭을 줄인 상태에서 반등을 하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현재 푸틴이 동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자 공화국들을 공식 승인하는 이런 법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스톡스 2유로 2유로 600 지수가 이제는 10월 이래로 최저치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국내 증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승세를 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5달러대를 넘어서 가지고 만약 5달러 50센트 때까지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미셸 보우먼 이사가 어제 오늘 새벽이죠. 여기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등 그 경기 지표가 과열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 즉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3월에 0.5%의 빅 레이트 하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0.25%냐 0.5%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내 정신은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국내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주와 보험주가 상당히 강세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정신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과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분간은 혼돈의 장세를 보이고 일주일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미 증시의 휴장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기 매수세 영향이 좀 있고 해서 증시의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